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3월 24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한 번 더 추가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4% 하락으로 전저점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비교적 등락 거듭하면서 플러스권도 진행됐다가 0.27%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반도체 지수는 3.36% 하락 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미국의 상황을 보자면 아직까지 강한 반등세 시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큰 음봉들이 그죠? 여기 전에를 보면 아래꼬리를 달면서 반등 시도가 자꾸 나오고 있고 나스닥도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반등 조짐이 자꾸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우존스는 조금 밀리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혼조세이죠. 하락 에서 상승 전환이 참 아직까지는 힘겹다. 좀 이따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만, 미국 그죠? 상원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안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결이 됐거든요. 자, 2차까지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 안정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 시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는 무제한 양적 완화 실시하겠다. 국채 매입하고요. 주택 저당 증권 사면서 양적 완화 시도하겠다. 그리고 기업과 가계에는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해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대해 나가겠다. CP 기업 어음들 매수해 주겠다. 이런 경기 부양책들 강력하게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풀겠다. 뭐 이런 묘사들이 나오고 있죠. 자, 독일도 2% 마감했습니다만 아래꼬리도 달고 양봉 시연했으니 그나마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좀 안 좋은 것은요, 상해 종합지수가 그동안 잘 버텨주다가 지금 실물 경기에서 이제 반응들이 수치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역성장 할 것이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어저께 리서치 기관에서 나온 바로는요, 미국이 마이너스 30% 역성장 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지켜내던 중국도 저점을 일단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일본은 2% 상승했고요. 환율도 통화수합이 약발이 받는 듯 하다가 아직까지는 크게 주요하지는 못한 모습이나 달러가 계속 풀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중에 달러가 많으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300원대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일 마감했던 우리나라 야간선물옵션 시장에서는요, 1.9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양호고요. 지금 현재 개장 중인 미국 다우 선물은 1.41% 상승, 나스닥 선물은 1.61% 상승입니다. 오일은요 4% 상승 중입니다. 저점을 좀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20달러는 지켜내는 모습이고, 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선물은 급등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최근에 자, 선물에서도 보시다시피 양봉 아래꼬리 자꾸 시연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 오늘 미국 선물이 장중에 계속 좀 플러스권 유지되면서 반등 시도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반등 한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일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피크를 쳤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목요일 장 저점은 깨지 말아야 한다 했는데 어저께 상당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점은 현재 단기 최저점은 지켜내는 모습이니까 중요한 것은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반드시 들어오면서 그것이 쇼커버링이든 신규 매수든 특히 외국인 자금이 반드시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반등의 신호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일도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죠. 그죠? 9천억 가까이 또 개인이 사줬고요. 독야청청. 코스닥도 1300억, 950억 매도해줬습니다. 다만 선물을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누적 선물 매수 현황, 외국인 선물 매수 현황 보시면요. 만기일 이후에 4만 8천 계약입니다. 제가 최근 몇년 동안 봤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강한 매수세 들어온 걸본 적이 없거든요. 자, 물론 이러한 부분은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이 싼 상대적으로 싼썸 상대적으로 싼 선물을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가 유입되면서 선물을 지금 상방으로 가는 것에 대비해서 상당수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봤을 때, 자, 희망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야, 이거 뭐야? 2.2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2.1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갑이라 할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 삼형제였겠죠. 셀트리온 20% 가까이 가다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셔커버링 대량 물량 유입되는 거 확인되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상한가 베팅 나왔습니다. 상한가 베팅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약 단일가 시간에 단일가 매매에서 4%, 5%, 뭐, 출렁출렁 했습니다만,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서정진 셀트리온, 셀트리온 회장, 3시 30분 기자회견에서, 간담회에서, 항체 후보군 300종 1차, 확보됐고, 1차, 단계는 넘어섰다. 이제 완료됐다. 7월 말 임상 목표를 해 나가고 있고, 진단키트도 15분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진단키트 생산에도 박차를 기하고 박차를 가하고 두달 이내에 유럽 쪽으로도 수출 할 그런 계획에 있다. 자, 그 뉴스 듣고 하락했다고 지금 야간 시장에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했다라고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자, 그거 크게 일단 염두에 둘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대 양봉의 큰 거래량. 장대 양봉의 큰 거래량. 밑으로 푹 깬다고요? 시장에서 자금이 바이오 쪽으로 조금 몰리는 게 확인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당히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도 강하게 추가 상승한다면 쇼커버링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죠? 공매도 물론 시장 조성자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한적입니다. 그죠? 파생상품하고 연계되어 있는 시장 조성자거든요. 그냥 공매도 때리기 힘들어요. 그죠? 파생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공매도 대놓고 못 때립니다. 그렇다면 급등 양상이 한번더 연출이 된다면 쇼커버링 막 두르면서 20만원 제가 목표치 셀트로 말씀드렸는데요. 20만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 방에 말로 없는을 때려버리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단번에 플러스 전환했고요. 셀트리온 밑에서 잘 잡아 들어간 사람 플러스 진행 중이고 삼성전자 별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4만 7천원권 정도로만 올라온다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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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매수가 아니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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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분할 매수한다면 단가가 확 낮아지니까요.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시장 출발했습니다. 자, 유료 회원들 지금 듣고 계시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6% 갑니다. 들고 가요. 쫄지 마라 했습니다. 노스님, 쫄지 마. 들고 가요. 일단. 자, 분봉으로 전환합니다. 일단. 크게 아직 던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듣고 계신다면 44,000원권 여기 전일 종가 인근 안 무너지면 일단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앞전 전일 고점 185,000원 강하게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야, 이 뭐야? 15% 간다. 얘야, 셀트리온 제약.
대박! 와우! 참.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방송 잘 들린다. 1번. 야, 셀트리온도 5% 간다, 아이! 아, 5%가 아니고 뭐7% 날라간다. 카레 끓는 소리 아닙니다. 20만 간다에 라이트 핸드 건다 했습니다. 20만 간다에 라이트 핸드 건다. 그거 취소한다 소리 안 했어요, 분명히. 시장 바닥 징후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시장 바닥 징후 나왔다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그죠? 와, 그렇게 빠지는데 바닥 징후 나왔다고? 바닥 징후 나왔다 한 이후에 그죠? 안 빠지잖아. 그죠? 그 위에 있습니다. 미국하고 조금 디커플링 된다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셀트리온 8% 간다. 야. 이럴 때 슈퍼챗 한 번씩 쏘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너무 인색한 거 아닙니까? 참. 그죠? 와, 이거 뭐야? 이거 셀트리온지가 상한가가 됐다. 이거 18% 풀었어. 아. 야, 죽인다. KMW도 이거 그죠? 55,000원 단가거든요. 이거 올라가면 플러스고요. 이거 플러스 플러스 포트폴리오 플러스입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40%인데 그죠? 아직까지 던지라 소리 안 하죠? 끝까지 발라 먹어야 돼. 던지기 뭐하러 던집니까? 난리가 났는데. 자,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딴거 필요 없어. 셀트리온 제가 23% 간다. 와, 뭐 어떻게 된다? 얘들 공매도 애들 놀래가지고 들어온다니까요. 공매도 애들이 그냥 막 바로 상한가 가버리자.
보고는 있습니다. 야, 이틀 만에 이거 뭐 50%가, 와우. 자, 오늘도 귀가 내고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갭 상승했던 부분 조금 밀리고 있어요. 야,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 더 치고 가는지 여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 될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비,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회비 갑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안내하자면요. 방송 안내 들어가시면 링크 걸려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셔서 누르고 한번 둘러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닥터K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노스 포인트님. 따님 폰인가 보네, 탭이나. 재택근무? 노스님, 제가 좀 기다려라고 했잖아. 몇 프로 더 올라간 겁니까? 하기사 뭐, 그죠? 응, 됐어요. 욕심 안 부린 것도 됐어요. 뭐 이틀 만에 50% 날아가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야,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도대체 이틀에 50% 이게 무슨, 야, 참. 그렇죠. 핸드폰은 딱 호가 대기 중이고, 딸 유튜브는 방송 딱 듣고 있고, 오늘 중요하다 딱 그랬잖아, 그죠? 중요합니다. 얄짤 없어. 절대 다 던지면 안 돼. 오후 출근. 잘 됐네. 현금이 있거든. 현금 있는 거 삼성전자 때릴 겁니다. 기다리세요, 일단. 지금 바로 아니에요. 지금 시장 밀려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딱 반등하는 거딱 보고 딱 들어갈 겁니다. 삼전? 야, 더센 거를 해야 되나? 삼전이 시원찮거든. 일단 대기 이것저것 딱볼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판단 하나, 그죠? 더 끌고 갈 것인지, 던질 것인지, 그거 하나에 비중, 억단이 된 사람들 있죠? 몇백이 차이 나요, 몇백. 근데, 그죠? 회비 50만 원인데 그게 아깝습니까? 그렇게까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알바고 뭐. 야, 아직도 끌고 가잖아, 이거. 응? 디스코 쫄아가지고 던졌다 했냐? 형이 던지라 소리도 안 하는데 왜 던져? 본인 자유긴 한데, 그거 잘 끌고 가야 돼. 응? 이 봐봐. 쫄아가지고 12만 주 들어온다. 어저께 64만 주 들어왔어? 이거 20만 원 갈 폼이야, 20만 원. 응? 하여간 뭐, 디스코에 여기 밑에서 잡아가지고 뭐, 배가 좀 빵빵하겠다마는, 응? 2만 원 먹었냐? 하하, 참. 이 수식이잖니, 수식이잖아. 십몇 프로 먹었다, 이거지. 셀트리온으로. 야우. 디스코 잘 들어. 디스코는 딴거 보지 마. 딴거 보지 말고 셀트리온 딱 보고 있다가 여기 17만 인근 오지. 잽싸게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놔. 알겠지? 여기 17만 딱 오면 내가 시그널 혹시 안 날려도 17만 오면 사놔. 팔아먹은 거. 왜 팔아먹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눈치를 대충 까시기를. 추세가 지금 확 달라졌어요. 물론 좀 주렁주렁 할 수는 있어요. 주렁주렁 할 수는 있는데, 그죠? 이거 뭐다 돌려내고, 위에 저항받는 거 이거 그냥 인정하고 그냥 적당하니, 또 한도 치고 갈 수도 있고, 이거 지금 쇼커버링이, 그죠? 똥줄이 탄다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끊어먹고 뭐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급변동하면서 훅 들어올려버리면 괜히 하고 못 들어가요. 셀트리온 플러스 아닙니까? 셀트리온 플러스입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몇 프로 플러스예요? 4만 3천 얼마가 단가니까, 한 8,000원 올랐네? 9,000원? 야, 15% 이상 수익이야? 대략 계산해도. 디스코야. 돈 벌면 가슴 심장이 벌렁벌렁 안할것 같지? 형이 옛날에 초짜 때 플러스 2,700만 원이 딱 되니까 심장이 쿵닥쿵닥쿵닥 하더라. 형은 산전수전 다 겪어봤거든. 그래서 다좀 알아, 그런 거를. 그지? 벌고 있을 때까지면 훨씬 심리가 더 흔들린다. 아, 이거. 요거 요래요래 하다가 올라가면 더 치고 가는 거거든. 좀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죠? 셀즈에 집중. 이봐봐, 셀트리온도 죽는 듯 하다가 안 죽지. 그지? 이거 큰 대세를 봐야 돼, 대세를. 이거 이게 장대 양봉, 이게 장난이냐? 이게 20%인데 여기 고점이 뛰어넘잖아. 더 가겠어야 더 가겠어. 이거 날랐어, 하늘로. 그죠? 윗꼬리 좀 달면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까지만. 자, 노스님, 디스코, 이것만 생각해. 기억해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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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물렸을 때 생각해봐.
응? 물렸을 때 생각해봐라니까? 물렸을 때 생각해봐라니까? 난리가 나서 올라가는데 뭐하러 쫄아가지고 못 던져가 안달이냐 이겁니다. 반대로 해야 된다니까? 느긋하게 좀 지켜봐. 그 과정에서 적당히 잘 챙겨놓는 건데, 이거, 공매도가, 아이고, 큰일 났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 응? 반대로 생각해보시라. 물렸을 때, XX 하면서 잘 버텨왔잖아. 올라간 거왜못 버티는데? 올라가는 거. 아무 때나 버티라는 건 아닙니다. 보세요. 전 고점을 갭으로 일단 상승하면서 이틀 만에 50% 급등입니다. 함 가겠습니다. 함 가겠어. 그죠? 우리 은꽁님은 눈물 난다 그러죠? 야, 저도 어저께 땡큐 들려드리면서 눈물이 날듯말듯 했습니다. 그죠? 믿어줘서 고맙다. 그죠? 땡큐. 셀트리온 냅두면 돼요, 그냥. 그죠? 냅두면 됩니다. 안 던져요. 안 던질 겁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알아서 먼저 좀 챙겨 먹은 디스코는 딱 이거 보고 있어. 내가 못 봐도 17만 인근 하면 사 들어가. 알겠지? 먹은 거 있으니까 쫄지 말고 그냥 한번 사고, 적당하면 한번더 사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현금에 사 질러 버려. 이거 올라간다. 삼성전자 외국계 오늘 매수 들어옵니다. 이 삼성전자도 이거 사 들어갈 수 있는 권역이거든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어 지금. 삼성전자 더 질러버릴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 쫄고 뭐 있습니까? 3점 매수합니다. 3점 매수합니다. 야, 씨, 뭐2% 올랐는데? 빠진 거는, 그죠? 빠진 거,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적어도 외국인 매수 들어온 거 보고 사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디스코는 셀 팔아먹은 거 절반 일단 3점 사놓. 그리고 셀트리온 나중에 내려오면 추가로 사놓고.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립니다. 사들어갑니다. 길게 들어갈 생각도 없어요. 반등하면 나옵니다. 반등 나오면 삼성전자 지원차 안 가고 딴거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시장 반등 나오면 여기 위로 올라옵니다. 49,000원권. 거기 오면 팔아먹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0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10% 나오네. 10% 가는지 안 가는지 볼게요. 43,800원의 매수 의견입니다. 여기 많이 안 들어갑니다. 49,000원까지만 딱 들어갈 거예요. 타톡방이라 하면 다른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단톡방으로 갑니다. 이렇게 적었겠지. 그죠? 삼성전자 사 하자마자 300원 올라가잖아. 그죠? 43,800원에 사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도 못사 들어가요. 2% 막3% 올라가면 못사 들어가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큰 종목들이 상한가한 거 봤죠? LG 이노텍도 상한가하고 지금은 바닥권에서 막 날아갑니다. 그죠?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난 던지는 소리 안 했어요. 20만 원 눈에 막 보이는데 던지라 소리 안 했습니다. 딴거 팔아먹은 걸로 삼성전자 사 퍼펙트 사자마자 1% 올라갑니다. 자, 시장이 더 치고 갑니다. 그런 거다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이 주춤하다 여기 지지권 딱 오니까 사! 딱 그러잖아. 그러니까 삼전이 올라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야! 시장이 오늘 삼성전자가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는 거 확인. 시장이 상승 중이야. 상승 중이다가 눌림목 구간까지 눌려주고 다시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삼성전자 사! 그런다고요. 틀린 거 있습니까? 잘못된 거 있어요? 오늘 해필 외국계 매수에 들어오네. 미국 선물이 상승하는 거 확인하고 간다고요. 미국 선물이 아무 때나 막사안 그런다고요. 디스코 3전 추가했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삼전도 플러스 나겠네. 그런 거 보고 한다고요. 그냥 가만 아무 때나 사는 거 아닙니다.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자, 미국 선물 상승. 그죠? 아무래도 추가 하락도 자꾸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꾸 아래 꼬리 당기면서 낙폭이 음봉이 크게 떨어지다가 자꾸 쇠약 되는 게 보입니다. 쇠기형. 그죠?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고 여기는 벌써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오일도 바닥권이고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제약 17%에서 안 밀려요. 야, 진짜 미치겠다. 이틀 만에 50% 와우. 그죠? 다 먹었어요. 말로 없는 9회말 투아웃에 말로 없는 때렸습니다. 지금 수익이 17% 가까이 나게 생겼어요. 야, 그 앞에 거 그럼 이야기하면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게 종목별 악재였습니까? 시장이 40% 빠졌어요. 그죠? 2차전지도 돌아섭니다.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그죠? 여러분들 시장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닥터 케인 디커플링 된다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미국하고 같이 빠진다 그랬습니까? 미국하고 야, 요즘에는 살짝 디커플링 된다. 독자적으로 가려고 자꾸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틀렸어요. 미국이 어저께 빠졌습니다. 오늘 쪼라가 못 사들어 간 사람 많을 겁니다. 야, 미국이 빠졌는데 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자,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다 지수 연동되는 펀드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하고 연계가 다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면 이거 안 데리고 갈수 없어요. 그죠? 반등 한번 나옵니다. 여기 올라갈 49,000원 정도 가가지고 탁 끊어 먹으면 돼요. 10% 넘게 먹는데 무슨 상관? 그죠? 야, 반갑다야, 프리드마. 응? 잘 지내지? 셀트리온 제약 3분의 1 매도 이후에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들고 있어요. 안 던져요. 그걸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단기 목표치죠. 20만 원이 일단 단기 목표치입니다.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야, 노스님 참 스펙타클하죠, 그죠? 야, 진짜 스펙타클해 이거. 와, 저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나 싶어요, 그죠? 하느님이 닥터K 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오바입니까? 오바입니까? 저 독실하진 않지만, 기도 많이 했어요. 그죠?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달라. 그죠? 대박나게 해달라 이런 거안 합니다. 기도. 그죠? 20만 원 위로 좀 힘들다기보다 일단 첫 번째 목표치가 그렇습니다. 그쪽이 고점 찍고 밀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일단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뭐 예술의 전당 이렇게 찍고 가야 되는데 전 내비를 19만 7천 원에 찍었어요, 일단 여기. 그 다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20만 6천 원, 그 다음은 21만 2천 원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이거 뭐 저항받는 거 당연하거든요, 이거 전고점? 뭐 던졌다가 다시 사놨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들고 가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애들이 쫄아가지고 그죠? 계속 들어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들어갑니다. 자, 그에 비하면 먼저 강세 보였던 셀틴 헬스케어는 일단 전고점 인근에서 조금 틀어막혀 있죠. 상대적으로 쇼커버링 여기는 작겠죠? 이 상승할 때 벌써 나올 만한 물량들 사 들어올 만한 물량 내지는 쇼커버링 물량도 상당히 청산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게는 안 가요. 이런 거는 놀래가지고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왜 쉽게 안 던지는가 하면요. 미국이 한번 벅하고 올라오면 이게 워낙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그죠? 청산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무슨 청산? 하방으로 매도 때린, 선물 매도 때린 애들이 청산 물량이 한번 나오면 푹 올라가는 경우가 나와요. 그런 거 놓쳐요. 좀 올랐다 싶어서 잽싸게 팔고 하다가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좀안 처지면 좋긴 한데, 조금 처지긴 처지네. 자, 셀트리온은 18만원 지키면 양호합니다. 18만 여기. 18만 지키면 양호하고, 워낙 진폭이 크니까, 그죠? 17만 한 5천원만 안 무너뜨리면 양호해요, 현재. 야, 이거 더 간다. 셀트리온, 제약. 3분의 1만 챙겼어요. 3분의 1만.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봅니다. 자, 이 음악이 여러분들 마음 좀 차분하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Fresh Fallen Snow.
자, 시장, 양호합니다. 3.5% 갑니다. 4% 가고요. 사람들 좀 놀라겠죠? 왜? 어저께 미국이 3% 빠졌는데 오늘 3% 간다고? 황당하겠죠? 황당하겠죠? 그죠? 자, 환율도 처집니다. 양호.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는데 지금 코스피에서는 아직까지 소폭 매도입니다. 이거는 아까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잡히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코스피가 650억 매도고 코스닥은 100억 매수예요. 자, 프로그램 매수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코스닥이 더 강하죠. 자, 제시했던 종목군들, 그죠? 사 들어갈 만하다 말했던 종목들 다 반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 무슨 기자회견한다는 소식 잠깐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일단 뭐 잡히는 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에 정말 잘했다, 칭찬했다. 자, 9시 30분 현재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아니고 자료 넣은 시간 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네이버, 하이닉스, 그죠? 넷마블도 관심 있다 했습니다. 카카오, 삼성전기 들어와요. 현대차, 자동차 상당히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들 셧다운 막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2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스튜디오 드래곤도 조금 아리까리하긴 합니다만 관심이 없진 않아요. 게이츠바테. 됐고요. 자, 바이오 중에서는 뭐 관심 가지자 했습니까? 셀트리온 삼행제 관심 가지자 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가,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가 독보적이에요. 그죠?
다른 거 보십시오. 밑에서 비리비리 하고 있습니다.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셀트륨 삼형제 관심 가지자 한 의견 틀리지 않습니다. SK 케미칼 괜찮다 했는데 올라가죠? 괜찮다는 거는 올라가요.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없습니다. 나머지 다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야, 이거 20% 인근 간다, 셀트륨 제약. 디스코 이런 것도 배우는 거야. 3분의 1만 딱 매도하고 잘 가는 놈다 던지라 그러디? 그지? 안 던지고 딱 들고 있잖아. 더 쳐지면 줄이고, 더 쳐지면 줄이고. 이거 여기만 딱 돌파하면 한번더 치고 간다. 20% 상승 중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아직까지 3분의 2 들고 있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던졌어. 셀트리온도 안 던진다 했습니다. 5.7% 조정 받는 듯 하다가 다시 반등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43,804 그랬습니다. 일단 뭐 되게 강하게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 3.65%가 안 강하다 말하기가 참 못합니다만 최근에 등락폭에 비하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수 적당히 잘한것 같고요. 올라가면 문제 없고, 여기 밑에 추가로 깨기보다는 반등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 디스코. 이런 메커니즘을 잘 공부해. 딴 것도 다 좋은데, 분봉 매매에 대한 메커니즘 오늘 제대로 배우고 있지. 그리고 다른 매수 포인트에 대한 부분. 아, 적어도 밑으로 안 꼬꾸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애들. 적어도 밑으로 안 꼬꾸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애들. 이거 봐봐. NC소프트 날아가는 거 봐봐. 최근에 말한 게 NHN 한국사이버결제하고 NC소프트하고. 그죠? 농심하고. 농심은 뭐 아직까지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사였으니까 그래도 위에 있어요. 주도주 권역을 사 들어가야 돼요. 이상한 잡주 말고. 그죠? 야, 이거 뭐야? 21% 간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도 6% 가요. 그죠? WTI, ETF 있는, 직접 투자하는 방법. 나도 안 그래도 주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ETF나 선물 말고는 할수 있는 방법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덤. 자, 프리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야, 이 기름값이 20달러, 이거 역사적 저점 권역인데, 이거 그냥 묻어놓고 좀 가면 30달러, 40달러 가면 이거 대박인데,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말하는 순간 셀트리온 제약이 23%로 오늘 고점 갱신 시도 나옵니다. 양호. 증권사에 전화해가 물어봐, 프리덤. 궁금한 거 그거. 셀트리온도 6.5%로 추가 상승합니다. 시장이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옵니다. 오늘 3.73% 코스피 상승 중이고 코스닥 4.47% 상승 중입니다.
야, 참, 제가, 왜 감개가 무량한가 하면요. 그죠? 알바하면서도, 그죠? 알바하면서도 방송을 듣고 있고, 그죠? 지금 아마 우리 스마일 님도 안 바쁘시면 귀로 듣고도 계실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믿어준다는 게참 어떤 느낌인가,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니 상당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죠? 자, 혹시나 닥터K하고 인연이 됐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죠? 같이 못하고 계신 분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오십시오. 그죠? 그게 뭐 이상할 거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냥 듣고 계시는데 어떨까 생각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한번 인연은 끝까지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전화 받은 사람 모른대. 해외 선물팀 이런 쪽에 물어봐. 그냥 상담원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 그 사람들 잘 몰라. ETF 신청하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옛날에 해외 선물팀 연결해달라 해서 WTI 이거를 ETF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직접 투자하는 거 없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봐. 자, NC소프트 9% 간다야. 와, 참. 로즈님도 고생했어요. 참 스펙타클하죠, 그죠? 암울했잖아, 며칠 전만 해도. 그죠? 며칠 전만 해도. 3일 전만 해도 암울했는데, 이틀 만에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참. 피고 셀트리온 제약 24% 간다. 미국 선물 2% 가까이 상승이거든요. 반등할 때도 됐어요. 반등할 때 됐다니까. 웅꽁님이 5만원으로 슈퍼챗. 웅꽁님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팀원이잖아. 그죠? 고맙습니다. 야, 참. 딴게 아니라, 저 진짜 조금 감동했거든요. 뭘 감동했는가 하면, 닥터K 옆에 딱 붙어 있기 위해서 알바 시작했다. 그게 한 3, 4일 좀더 됐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은 박살이 나지.
회비는 좀 부담되지. 그런데 같이 나가고 싶지. 그래서 알바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좀 눈물 날라 그래. 고맙습니다. 제가 꼭 보답하도록 노력할게요. 그죠? 자, 셀티언 제약 25% 간다. 이야, 참. 진짜 죽인다. 상한가 한번 가자. 상한가. 이틀 상한가다, 그러면. 와. 야, 시장, 대박 가늠장 아니에요. 시장이 박살이 난 장입니다. 근데 이틀 상한가? 저끝 아닌 것 같거든요. 더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시장이 여기 이격 보십시오. 이격 보십시오. 이평선의 성질로 뭘 우리가 이야기했죠? 배열 이야기했습니다. 역배열이죠? 그리고 지지와 저항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저항권에서 밀리죠? 5일선 첫 번째 저항을 돌파 시도 나옵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했죠? 수렴과 확산입니다. 수렴하면 터지거든요? 밑으로 터졌어. 끝까지 터지기만 하느냐? 아니야. 수렴했다가 퍼지면 다시 안쪽으로 회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니까? 낙폭 과대한 종목 아닙니까?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도 그렇고. 안쪽으로 들어온다니까? 왜? 어떻게 들어온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4만 8천 개 사고 있다니까. 외국인들이. 아니, 밑으로 빠질 것 같은데. 그죠? 쟤들이 바보입니까? 4만 8천 개 사들어오게? 최근에 제가 저만큼 많이 사들어온 거못 봤어요. 그죠? 위로 가겠습니다. 위로 가겠어. 그죠? 빠진 낙폭도 상당한 데다가, 그죠? 셀트리온, 안 던진 데 있습니다. 잘 가네. No problem. 더 홀딩. 12만 7천 주 들어옵니다. 어저께 64만 주. 자, 공매도 때린 애들 똥줄 탑니다. 그죠? 삼성전자, 매수 의견, 퍼펙트. 셀트리온 제약 더 들어갑니다. 24% 상승. KMW 그냥 감 냅두면 올라갈 겁니다. 자, 5G도 키 맞추기 양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상단에 KMW, RFHIC, HFR 등의 종목들은 제법 그래도 반등을 했거든요. 그 밑에 단에 있는 애들, 아, 반등 못했는데 오늘 그 밑에 단 애들이 올라가고, 주도주 성향의 애들은 조금 되게 많이 올라가진 않는 업종 내 순환매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은콩님, 오늘 알바비 저한테 다 쏘시면 어떡하는 겁니까? 셀트리온 제약 올라가가 좋아 죽겠죠, 지금. 그죠? 야,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죠? 그죠? 포트폴리오가 지금 플러스인 것 같은데 대략 계산해도 이게 지금 많은 돈 올라갔거든. 이게 많은 돈 올라가면 20% 아닙니까? 20% 더 올라간 거거든. 이거 플러스거든. 이거 좀 까졌어. 플러스네 포트폴리오. 농심도 관심 있어요. 야, NC소프트 이 가는 거 봐.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왜 20%씩 가는데도 왜 그냥 가만 안 던지고 있을까? 그죠?
20%씩 가는데 왜안 던지고 있을까?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2008년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다시 이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죠? 하한가, 전부 하한가 두들 맞았어요. 그 다음날, 전부 상한가입니다. 이걸 경험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크게 올라타면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를 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 던지는 거예요. 안 던집니다. 24% 가는데. 그죠? 그리고, 이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계적으로 그냥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와. 이거 신규 매수일 것 같아요. 신규 매수도 있습니다만, 그죠? 신규 매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쇼크버링 물량 이런 거 상당히 있어요. 바닥권에서 대박 날아가는 거. 자, 일단 미국 시장이 선물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유가도 저점은 어느 정도 찍은 것 같습니다. 유가가 같이 반등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10시 반에 열리는 중국이 이제 어저께 저점을 깼는데 중국이 다시 여기 올라타야 돼요. 빨리 올라타는지 여부 챙겨보시고 이 니케이가 4%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 다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보고 있고 환율도 발목 잡던 환율도 지금 좀 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점수를 주자면 오늘 당장만 점수를 주자면 한 70점 이상은 되는 거죠. 7, 80점. 외국인이 아직까지 그죠?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게 점수를 좀 깎아 먹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가 4천 계약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점수를 좀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코스피에 출회된다는 게 점수를 좀 깎아먹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시장 급등하고 있어서 참 기분 좋고요. 여러분들도 한시름 놓고 계신 분들 좀 있을 텁니다. 아직까지 본인들 보유한 종목 반등을 못하고 있어서 힘드신 분 계신다면 조금 기다려 보시면 그래도 시장이 조금 안정 찾으면 같이 반등할 겁니다.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같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용기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오늘 우리 은꽁님이 5만 원으로 저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저 광고 진짜 작게 올리는 편이거든요.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칠판 강의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기초에 대해서 최근에 칠판 강의, 그리고 뒤에는 차트 강의 연결해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기초 재정립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